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직장인 대부분은 시급 1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자 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보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먼저 직장인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얼마였습니까? 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1,000원, 월급 23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77.6%였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많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12,210원보다는 적은 액수입니다. 11,000원이 37%로 가장 많았고 13,000원 이상, 또 10,000원 이하가 2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또 플랫폼,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직장인 4명 중 3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5.6%가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경제단체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최저임금 결정 기준 지표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 8천 개에서 최대 6만 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경련은 또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2,210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수가 최소 19만 4천 개에서 최대 47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